말을 잘 안 하려고는 하는데 열기는 딱 들어가면 느껴지거든요. 이제 아 뜨겁다, 바깥에 공기가 뜨겁구나 하고. 저희가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은 사원들이 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조금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조금씩은 생각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구로소방서 공단119안전센터에서 화재 진압대원을 맡고 있는 소방교 김성일입니다. 2014년도에 달력이 처음 제작되어서 이제 올해로 여섯 번째 제작이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5억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기부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실제로 수혜를 받으셨던 환자분들은 1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5월달 달력 모델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촬영을 저희 딸과 같이 했습니다. 촬영 당시에 이제 몸 좋으신 소방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딸도 좀 긴장을 했고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우더라고. 근데 사진 찍어보니까 오히려 이 모습 더 귀여운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반 주간 근무 때는 이제 일반 회사원분들 같이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니까 퇴근 후에 저희가 운동을 했고요. 이제 야간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 근무를 쓰고 아침에 퇴근한 뒤 잠을 조금 줄이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가서 이제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없었다 하면 거짓말이고 좀 피로도 많이 쌓이고 영양 섭취도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정신력으로 잘 버텨서 근무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동을 나가게 되면 이제 보시면 이 차들 타고 나갔는데 이제 골목길 같은 경우에 차가 못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에서 수간을 뽑아서 현장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뭐 짧게는 뭐 한 2, 30m 되는 거리도 있지만 길게는 200m 이상씩 되는 거리도 저희가 이제 수간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몸에 20kg 이상씩 맨 상태에서 물차 있는 수간들 막 땡기고 하다 보면 이제 체력이 없으면 아예 힘든 작업이고 가장 최근에 조금 큰 불이 저희가 이제 관내 공사장에 이제 새벽에 불이 났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물 끄는 호수를 수간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에 이제 15m 하는데 그때 13번 정도로 연결을 했는데 그거를 끌고 이제 건물 3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진압을 했었습니다. 화재 현장을 갔다 오고 나면 몸을 제가 보통 퇴근하기 전에는 이제 샤워를 하고 퇴근을 하는데 이제 샤워를 해도 끓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 냄새 같은 경우에는 며칠이 지나도 보통 안 빠지거든요. 몸에 매여있는 냄새가. 그래서 이제 양치하다가 침을 뱉거나 이렇게 하면 몸속에 들어있던 끓음이 이제 그때 나옵니다. 이게 현장에 갔다가 와서 바로 침을 뱉거나 코를 푼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한 2, 3일 동안 유지하게 조금씩 몸에 쌓여있던 끓음이나 연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와이프가 한 번씩 보게 되면 조금 가슴 아파하는 거 보면 조금 미안해가지고 이제 안 보게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큰 불이 진짜 눈앞에서 타고 있을 때는 저희가 불을 끌어 가고 있지만 물을 뽑고 있지만 그 열기는 그대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뜨겁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저희가 불을 끄는 건데 불을 끄다 보면 천장에서 낙하물도 계속 떨어지고 이제 타는 모습도 보이고 열기도 느껴지고 하니까 저희도 솔직히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크게 당하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망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다 구해드리고 싶고 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생길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조금씩은 생각이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미안한 마음을 속전하는 뜻으로 나름 자기 위안으로 하는 행 이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남성성의 상품화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가장 시각적으로 보는 게 가장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든든하고 강인한 이미지 그런 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보여드려서 국민들에게 든든함을 느낄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몽장 소방관 달력을 제작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함으로써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이제 아프신 분들 도와주시는 거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몽장 소방관 달력 2020년 거 발매되었습니다. 이제 판매 금액이 저희 119로 상징하는 11,900원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판매되는 금액은 전액 저소득층 중증 화상 환자분들의 치료비로 기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사주시는 금액이 전부 다 그분들의 치료비로 사용되어서 큰 도움이 되시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